It's been a minute since I found someone who makes me wanna know a thing about love. But oh my god, I'm seeing stars with you. Tend to keep myself from diving in. I got fed up with the sink or swim. But oh my god, I'm falling hard. Daily dictation, right? To be Bush, B-U-S-S, I'm sorry, B-U-S-H, Bush, right? So that's kind of a league. Well, actually, Bush League means basically, oh man, that cell phone is Bush League. It's just a so-so.또 어제 산 거, 웨이크메이크 그 섀도우 오늘 이거 쓸게. It's just like conversation club that they're talking about, but do the question is a question that we'll get into and see how to comment on gossip. And so listen to those ones. And then came in from Anastasia Stacy. Oh, thank you, Anastasia, for that question. Well, maybe it was the wrong one. And try to get the wrong one. And, so anyways, yeah, it is actually, that's the, I would say the latest, yeah. What's the latest? Like a gossipy sense, like how, like insider information, right? It doesn't have my opinion, right? Like I need the formation. I'm Cleo, eyebrow, eyeliner. Right, the scoop, you know, or on the new position the company is hiring for. And I think this concept of scoop in the journalism world, guys. So that's where I think that actually comes on the news these days or the past few years. No, because the news, oh my god, like CNN, breaking. Yeah, I profits for those larger news stations, so tricky. Yeah, stuff. Go down. For sure, real quick, if you guys are taking IELTS this year, make sure you IELTS Energy Podcast from All Ears English. We have just a chance for you to come to. 평소 가보고 싶었던 가게 조금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려고. 거기 고양이가 있어요. 싸드시면 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제목. 생일 파티. 동생이 사온 스테이크. 언니를 위해서 사온 거야. 오일 뿌려야지 엄마. 오일 다 발랐는데. 지금 저기서 파스타랑 고기랑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 편집을 못 끝냈어요. 밥 먹기 전까지 얼른 편집 좀 하고. 이거는 이거랑 파스타 느낌이야.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면 말고 이거 있어. 봐요. 저렇게 돼도 돼? 불을 조금 올려. 엄마가 반은 엄마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인도 같이 먹으면 좋긴 한데 맛있어. 이게 맛도 안 응? 뭐가 꿀어. 여기다가 오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0분인데 내일 다 끝내고 영상은 아직도 뽑히는 중이에요. 한 10분 남았는데 저거 뽑히면 이제 올리고 그래도 한 3시쯤은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잘 건데 메일이 하나 왔는데 아니 졸업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내준단 말이야? 한번 비디오 봐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도 피부 케어들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좀 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갈바닉 마사지기거든요.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사실 저는 집에서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피부 관리를 막 엄청 열심히 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락을 받고 링크를 들어가서 봤는데 후기가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 약간 이런 갈바닉 제품들은 비싼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 얘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제품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진 않거든요. 여러분들께 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제품들이 사용했을 때 사실 효과나 이런 거는 분명히 다 개인 차가 있겠지만 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법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딱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손에 잡히는 그런 크기에 디자인도 되게 예쁘죠.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모드가 있고 단계도 다섯 단계 온열 분당 14,000 진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딱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얇네요. 저는 여기 몸통이 살짝 더 두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슬림하고 한 손에 딱 잡혀요. 이렇게 이거는 뭐지? 아 이게 충전식이어서 우선은 충전을 좀 시켜놔야겠다. 아 그렇지 설명서 여기 안에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갈바닉은 영양 공급 모드나 수분 탄력 모드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를 클렌징 할 때도 사용을 해도 되는 거네요. 물론 이 제품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전 좀 해놓고 이따가 한번 써봐야겠다. 이 제품 지금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헤드링을 그냥 이렇게 쏙 뺀 다음에 화장솜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끼면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클렌징 로션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클렌징 젤이 있고 막 클렌징 크림이 있고 약간 꾸덕한 제형이 있잖아요. 그 꾸덕한 제형은 사용하지 말고 로션처럼 약간 묽은 그런 제형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로션을 사온 거고 이거 위에 있는 게 전원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꾹 눌러주면 이 전원 버튼으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딥클린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밑에 버튼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단계고 저는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1단계부터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되나? 네, 이 정도 올렸고 얼굴에다가 소리 들리세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데 살짝 따뜻한 그 열감이 올라오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크게 자극적인 건 없었거든요. 이게 막 사용하고 바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하면은 확실히 엄청 화장이 잘 먹어요. 이런 에센스가 엄청 쫀쫀하게 피부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좀 착붙 느낌?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이거 사용하면은 진짜 화장도 잘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이 엄청 잘 먹어야 진짜로 여러분 이게 화면에서 제 피부를 여러분들이 만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부드러워진 건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되게 가성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진짜 괜찮거든요. 홈케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가성비 좋은 제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괜찮다 하면은 더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걸로도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오늘도 이제 화장하면서 이거 디웰 갈바닉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한 손에 딱 잡히고 크기가 굉장히 적당해요. 클렌징 할 때만 사용하는 이 헤드링은 엄청 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고 영양 공급이나 수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세척이나 이런 거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거를 써봤을 때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공간이 살짝 띄어져 있고요. 크림이나 수분들이 끼어서 되게 세척하기가 불편할 만한 그런 점이 없거든요. 솜이나 이런 클렌저 같은 걸로 엄청 깨끗하게 싹 닦아낼 수 있게끔 세척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모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 클렌징 모드, 영양 공급 모드, 수분 탄력 모드 이렇게 총 3가지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이 이제 분당 14,000에 진동이 온다고 해요. 14,000에서 15,000 정도. 이 헤드링 자체도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헤드링이 조금 크기가 커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렌징 하실 때 여기 솜 끼워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솜도 충분히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하고요. 이게 충전식인데 제가 한 이틀 전에 충전을 풀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아직도 3개가 남아있어요. 저 혼자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저도 쓰고 동생들도 쓰고 엄마도 쓰고 좀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충전을 한번 하면 그래도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실 피부과 매번 가기도 되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피부과도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제품을 광고를 하게 되면서 제가 다른 제품들도 좀 여러 번 이렇게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 다들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가격대도 괜찮은데 제품도 괜찮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도 그 후기들을 좀 믿고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제품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홈케어 관심 있으신 분들 갈바닉 제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가성비 좋은 디웰 갈바닉 제품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산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인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 향도 엄청 세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흔들어주고 Are you feeling stuck with your English? On connection, not perfection. I email every week. Go to allearsenglish.com. That's true, that's true. Pollyanna's all the time. Speaker's using this a lot lately. I saw Pollyanna. I did. What, how was she? Well, thanks. I mean, it's for people, right? Live. Right? So you will actually be act. Yes. Lucy and Jessica. 이거 제 동생들이 선물해준 거거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줬는데 그거는 지금 저한테 오고 있는 중이에요. 방탄 관련된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거는 도착하면 보여드릴게요. 센슈얼 파우더 매트. 센슈얼 파우더 매트 틴트고 499번 쉐이드... 아, 로지 쉐이드. 로지 쉐이드. 제가 한번 발라봤는데 화면보다는 조금 더 웜톤스러운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약간 웜톤스럽지 않나요? 컬러가 살짝? 뭐 먹고 나면 금방 지워질 것 같긴 한데 발림성은 진짜 좋다. 이런 컬러입니다. 머리를 다 말리고 왔는데 판고데기는 따로 안 해주고 그냥 그 힐링버드 뿌리는 그 앰플 트리트먼트만 뿌려줬어요.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따갑지? 먼지 뺐다. 뿌리는 트리트먼트만 해줘서 아직 머리가 좀 사자인데 앞머리만 조금 해주고 늦게 일어났더니 지금 벌써 3시 반이에요. 저는 어제 친구가 보내준 아이스크림 픽업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엄마. 이모네. 언제 와? 좀 이따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갈 때 전화할게. 저는 밑에 베스킨을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는 금방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엄마 올라올 때 저 좀 같이 픽업해서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출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방금 뭐 보다가 졸아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자서 책상에 엎드려서 졸다가 엄마가 다 거의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귀찮아서 졸립게 이래가지고 그냥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가 그냥 너무 집에 만 있는 것 같아서 갔다가 오늘 와서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어. 이거 삼자. 버터는 꺼내나? 엄마 버터 미리 내놓을 걸. 딱딱해. 딱딱해서 못 자르는데. 잠. 어머 팔 떨려 엄마. 오늘 채워놔야 되잖아, 근데. 이건 일단 수빈이 보시면 되고. 그렇지. 내가 죽 써먹으려고. 그래. 내려놔야지.
do. There are tons of things. I mean, well, things like that, especially if I'm deciding. I think used. Right. So let's talk about, you're still in that, you know, inventory. It's something I've heard people say, give me the information. And this is exactly on this information. You don't have, maybe I don't want to get that person in trouble. Exactly. You do know more than you are. This conversation, the words in there. I think so too. Or just general information, right? Mm-hmm, exactly. Following the show so you don't miss a single episode. Michelle, any final takeaway for our list? Fluency score. And if you believe...저거 어디 갔어? 자석? 아 있어? 어. 엄마 애들이 이거 나 사줬어. 표정이 왜 그래 엄마? 표정이 왜 그래? 후후 고마워. 너무 귀엽지 않니? 센터 가는 줄기가 이게 남준이. 여기에 붙여볼게. 엄청 세게 잘 붙는다. 그래서 얘네 둘끼리 붙으면 자석만 떼준대. 귀엽다. 고마워 고마워. 틴트 때만은 사놓고. 분사력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제가 립을 좀 시켰는데 왜 두께가 다르지? 패션캣 제품인데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랑 7번이랑 14번인데 제가 내일 출근할 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aster English. Daily Easy English Express. Like a bug or a cookie, is usually a very heavy step. Stomp on a bug. You don't question what about if, well, to stamp on. So to step on something, not intentional, it's an accident. So there we can see the contrast to stomp. Lighter, not as heavy, not as hopefully not. Oh, nice. Maybe we can all. Exactly. This is gonna be fun. 좀 밤에 보여드렸던 패션캣 립 틴트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는데 7번을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예전에 메이블린 컨실러 같네. 언제 나오는 거지? 어? 나온다 나온다. 색깔 예쁘다. 이거는
저 선물인데요. 회사에서 저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고른 건데 뭘 살까 하다가 제가 편집을 집에서 이제 헤드폰을 끼고 하는데 이거 동생 거. 이거 소니 거 이거 생각보다 좀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여기 막 이렇게 천이 다 떨어지고 이거 한번 쓰고 벗을 때마다 이 천 이거 쪼가리가 막 한두 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유선이라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유선 헤드셋을 하나 샀습니다. 디자인 좀 뚜벅한 거 말고 좀 예쁜 거를 사고 싶었어요. 너무 고가의 헤드폰은 제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 가벼워. 완전 가벼운데? 소니 거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 너무 가볍다. 지금 노트북이랑 페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페어링. 어, 떴다, 떴다.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 여기가 되게 단단해요. 로켓은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아침은 전복죽입니다. 이미 불광 왔는데? 초록색? 파프리카? 그게 뭔데 초록색이? 연휴 시작 금요일인데요. 저는 아까 점심시간에 구경하던 그 신발을 매장 픽업으로 해서 바로 주문하고 저녁에 픽업해왔어요. 이거 제가 이 모델은 처음 봤거든요. 나이키 신발은 그 에어포스를 제가 거의 주로 신어요. 근데 에어포스가 너무 다 품절이고 직구하기는 기다리기도 답답하고 그냥 에어포스랑 비슷한 다른 디자인이 있길래 이름이 뭐더라? 코트 비전? 코트 비전인가? 근데 에어포스랑 되게 비슷하죠. 굽이 이만큼 저한텐 조금 높은 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신어볼까? 아까 그 뭐지 픽업하면서 매장에서 신어보긴 했는데 근데 35인데도 조금 커 보이네. 앞으로 길쭉해서 그런가? 거기는 GS는 맛이 없더라고. 왜? 어떨 땐 거기 더 맛있잖아. 맛있겠네. 그 전복죽 다 먹은 거야? 응. 오늘 싹 다섯 그릇 딱.
보고 있었어? 어? 어, 녹줄 빼줬구나. 녹줄 누가 빼줬어? 사랑아. 응? 자고 있었어? 이리와. 아이고, 예뻐. With you, where did this come from? Lightning.